전 시간에 이제 손등 다 만들었으니까요. 손등 부분, 이제 손바닥 부분 들어갈 건데, 이 손바닥도 이제 여러분들 손바닥,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 손바닥을 좀 많이 참고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모양을 맞춰줘야 될 부분이 요거예요. 여기, 요 부분. 요거부터 모양을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요 점, 요점 있죠? 여기가 요 부분이 잡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자, 여기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요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뭐 움직여줄 부분은 뭐요점 요거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점 위치 좀 옮겨주시고, 여기도 점 위치 좀 옮겨주시고 정리해 줍니다. 먼저 얘네들도 안쪽으로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지금 거의 끝에 점에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요 손날 부분 있죠? 얘네가 거의 끝에 딱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으로 좀 넣어 줄 겁니다. 선택은 퍼스펙티브 뷰. 움직이는 거는 여기 탑 뷰.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좀 넣어서 둥글게 다듬어 주시고요. 이렇게 좀 둥글게 다듬어 주시고, 얘네들도 위치가 위로 좀 올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프론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드 여기 보면은, 자, 새끼손가락을 기준으로 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요, 그죠? 그래서 얘들 위치가 위에서 밑으로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양으로 두툼하게 좀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내려오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형태. 그러면 손바닥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일단은 뼈하고, 아, 여기 손가락하고 같은 위치선상으로 좀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일단 여기 엄지손가락 부분부터 해줄 거니까 여기 요 점들을 안으로 더 넣어줘서 먼저 둥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금만 여기도 이제 둥글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 부분 내려주는 것까지, 얘를 밑으로 내려주는 것까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입니다. 같이 내려가 주세요. 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자, 요번에는 자, 한 가지 기능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여기를 좀 평평하게 좀 한번 다듬어 볼까 합니다. 여기 위에 뭐 이제 잘 될지 안 될지는 여기 명 간격이 일정치가 않아서 약간 요 부분이 조금 다시 손을 봐줘야 되는 부분도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 스컬핑 모드가 있어요. 요 부분 이제 스컬핑 모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펜기는 잡았습니다.
다시 열어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손 이미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직접 이 퍼스펙티브 요 뷰를 보면서 손을 이제 여기 라인을 더 놓고 모양을 다듬어 주도록 할 겁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모양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인들을 저희가 이 부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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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희가 넣어준 라인 사이에다가 루프컷으로 라인들을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라인들을 다 넣어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탑뷰에서 보면서 여기 이제 손톱 부분에, 손톱, 손끝 부분, 여기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손끝 부분. 이 점은 이제 손톱 위치. 손톱 위치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윗부분. 이렇게. 또 손톱 부분. 그리고 이 윗부분,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손끝 부분은. 그리고 얘를 여기 손 옆에 테두리 둥글게 돌아가는 요 부분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신 다음에 손끝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손톱 들어갈 부분까지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얘네들은 어떻게 안으로 더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 손끝 요 모양처럼. 그래서 선택하고 여기 탑뷰에서 여기 반 정도, 여기 면에 반 정도 위치에다 위치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비슷한 손톱 손끝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얘는 굳이 손톱 모양 따라가지 않아도 되겠죠. 또 중간 정도. 놔주시고, 얘는, 얘도, 중간 정도,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면은, 자, 손끝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게다가, 위에 손톱 부분, 여기도 보시게 되면, 손톱도 이렇게 밑으로 좀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위에 점 3개 선택하고, 밑으로 살짝 내려줍니다. GZ. 이렇게. 그러면은 자, 요 손톱 위치랑 손끝이 만들어졌는데 요건 그냥 이렇게 손톱 위치의 모양에 안 맞춰줘도 될것 같아요. 뭐 그냥 둥글게만 다듬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더 진행한다고 하면은 요 손 부분도 이그 관절에 맞게끔 부채꼴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부채꼴도 여기서 그 부분만 얘만 선택해서 여기만 본 다음에 자, 컨트롤 I 인버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요거 인버트. 인버트를 눌러서 H 그리고 자 관절 있는 부위예요. 관절 있는 부위 여기랑 여기 여기에다가 자 나이프로 이런 식으로 자 C 눌러서 확인하셔야겠죠? 이렇게 C 눌러서 넣어주시고
반대편 똑같이 눌러서 확인하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이제 관절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잘 맞춰주시고, K. 자, 이렇게 관절 넣어주시면 됩니다. 따로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요. 건드리지 않고 그냥 요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부분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컨트롤 I 눌러서 H 그다음에 관절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새끼손가락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손끝 정리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두시면은 그래도 이제 손가락까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엄지손가락 하나 남았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이 부분. 지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 자, 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 있어요. 가운데 사이에. 요거. 손가락 사이에 요 가운데 부분 있죠? 얘를 이제 앞으로 여기 면을 앞으로 빼주세요. 아래쪽 면입니다. 요거. 빼주시고 점도 좀 모양에 맞게. 점에 맞게 좀 잡아주시고. 손가락 부분. 여기서도 자, 이렇게 라인으로 좀더 다듬어 줍니다. 여기 선이, 점이 이 부분이 이렇게 이제 잡혀 있으면 이 앞부분 얘네들을 움직여서 여기를 둥글게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넣어주시고. 그래서 엄지손가락도 이렇게 보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탑뷰에서 보고 많이 다듬어 주시면 돼요. 탑뷰에서 보시고. 그러면 뭐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지죠? 엄지손가락도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손도 끝났어요. 여기는 이제 팔하고 할때 손목 부분 연결하면서 만들어 줄 거니까. 자, 일단 저희가 발목에서는 지우진 않았는데 여기 손목은 요 10개죠. 십각기둥이죠. 하나, 둘. 아, 12각이네요. 12각이니까 뭐 일단 여기다가 이 구멍만 좀 뚫어 놓고 놔두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손하고 발을 다 만들었으니까 요거 이제 F2 눌러서 이름 바꿔주시고요. 자, 이름 바꿔주시고 M 눌러서 캐릭터 위치에다가 캐릭터 컬렉션에다가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 됐으니까 레퍼런스는 꺼주시고 레퍼런스 눈 꺼주시면 되겠죠, 여기? 전체 끄는 거예요. 꺼주시고, 여기 이제 오브젝트는 다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끌게요, 눈하고. 발하고 손이 엄청 크죠? 자, 요 상태 좀 놔주시고요. 지금 손에 서브 디비전이 들어갔으니까 서브 디비전 끄고 발도 지금 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저희가 라인이 좀 적기 때문에 얘 서브 디비전 들어가게 되면 발가락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우리가 손해준 것처럼 라인을 여기 라인과 라인 사이에 하나씩 더 넣어서 모양을 다듬어 주시면요. 손가락이 그렇게 그러니까 손가락 저희 모양 많이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발가락도 좀 많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놔주시고 연결을 좀 시켜주도록 할게요. 연결을 시켜줄 때는 요 중심점, 요 오리진 부분 있죠? 요거. 요 오리진 부분. 얘를 여기나 이쪽에,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거예요. 여기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이동을 시켜주는 방법은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에다가 3D 커서를 배치하고 지금 3D 커서를 안 나오게 지금 체크를 꺼놨으니까 3D 커서를 켜주신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3D 커서 배치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셋 오리진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 보세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D 커서를 이렇게 옮겨주면은 여기에 이제 3D 커서를 갖다 놔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3D 커서를 끄고 이 오리진만 별도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얘를 일단은 여기 스냅을 켜줍니다. 스냅과 버텍스 이렇게 스냅을 켜주시고 버텍스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점에 가서 뭔가 이제 움직임을 줄때 점에 가서 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리진 옵션에 보시면은 요 옵션에 보시면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오브젝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오리진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브 툴로 G 누르시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이동이 되죠. 요 점이, 주황색 점이. 그래서 요 주황색 점을 여기에다가, 요 위치에다가 붙여줄 거예요. G 눌러서 이렇게 딱 가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딱 갖다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이번에는 오리진을 끈 다음에 여기 발목 부분 있죠? 지금 요 몸체도 지금 서브 디비전이 들어가 있으니까 서브 디비전은 꺼주시고 요 가운데다가 이동으로 붙여주겠습니다. G 눌러서 여기다.
지금 잘안 되네요. 여러분들 잘 가서 붙나요? 안 붙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3D 커서를 옮겨놓고 위치를 옮겨보겠습니다. 3D 커서 보이게 여기 체크를 해주시고, 자,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으로 3D 커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붙여놔 주세요. 여기에, 지금 스냅이 현재 켜져 있으니까, 가서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발, 마우스 우클릭, 셋 오리진에, 오리진 투 3D 커서,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요게 아니고, 아, 제가 잘못했네요. Shift S에요. Shift S, 그다음에, Selection to 커서, 요거. 자, 이렇게 가서 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좀 조절해 줄게요. 자, 일단 요 같은 방법으로, 자, 손도 붙여줄 겁니다. 손도 여기 보시면은 일단 여기 오리진이 여기에 있는데, 오리진을 여기 손등 가운데 여기로 좀 옮겨주시고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그리고 이건 꺼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얘는 이제 손등이니까 요 바깥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 가운데. 가운데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hift 마우스 우클릭으로 3D 커서에다 붙여주시고, Shift S, Selection to 커서. 그럼 여기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이제 위에 이미지 보면서, 뭐 이미지라기보다도, 여기 자, 프론트랑 사이드 봐주시면 되겠죠? 프론트랑 사이드 좀 보면서 스케일 좀 줄여주고, 로테이션 Z축 90도, 마이너스 90도네요. 그리고 이대로 로테이션 Y축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서 로테이션 X축 기울기 이렇게 위치. 자, 스냅은 끌게요. 이제 여기까지 모양 잡아줬으면, 스케일하고 이런 거 이제 다 잡아줬으면 스냅 끄고 위치 조절해 주시고, 스케일 조절해 주시고, 자, 손바닥 크기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손바닥 크기만 좀 비슷하게. 이렇게. 그러면, 자, 손도, 이렇게, 발도,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일단, 발이 너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살짝 돌려줘도 되겠죠? 로테이션 Z축. 이렇게. 이 정도 놔주시면, 발이랑 손이 일단 배치가 됐어요. 뭐, 여기서 이제 머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부분도
자, 눈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머리하고 눈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같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일단 조금 놔두고, 일단 손하고 발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여기 이렇게 이제 배치해 놓으셨으면요. 얘네들을 이제 연결을 해줄 겁니다. 연결. 자, 일단 손부터 좀 볼게요. 여기 이제 손목 부분하고 다 연결이, 그러니까 길이가 다 됐는데 지금 제거손 보니까 일단 면이 몇 개인지를 좀 확인하죠. 여기 위에 뷰에서 스테이티스틱스 요거 이제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거 체크해 주시면 여기 지금 현재 폴리곤 개수라든지 점 개수라든지 뭐 이게 나옵니다. 엣지 개수라든지.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밑에 라인 일단 면을 좀 지울게요. 여기 밑에 면. 여기 밑에 면 요거 팔목에 있는 요 밑에 면 있죠? 얘를 딜리트로 좀 지워 주시고요. 딜리트로 좀 지워 주시고 엣지를 좀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거 보니까 엣지가 10개예요. 엣지가 1023개 중에 현재 10개가 선택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굳이 요손 부분에 요 손도 지금 요손 부분도 엣지를 선택을 해서 보면은 엣지 선택해서 보면 아 얘는 지금 12개네요. 그죠? 그래서 라인이 두 개가 없어져야 됩니다. 두 개가.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데, 자, 그 부분을 지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여기 손목 안쪽, 여기다가 라인을, ㄷ자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 손에서 라인 두 개를 지워줄 것인가? 그 문제인데, 여기 라인을 지워주게 되면은 손 모양도 좀 틀어지게 될 거라서 여기 손목 안쪽에 여기다가 ㄷ자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얘한테 여기 K 눌러서 ㄷ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여기도 잡아 주시면 되겠죠. 어차피 여기 손목 안쪽이라서 겉에서 뭐 이렇게 완전히 틀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잘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요렇게 맞춰 주시고요. 그리고, 자, 선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결할 때 여기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 좀 보여 주시고요. 레퍼런스 이미지. 레퍼런스 이미지 좀 이렇게 보여준 상태에서 이팔 부분 여기를 요 부분을 조금 올려줄게요. 여기 측면 보시고 살짝 위로 간격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좀 떨어뜨려 놓고요. 요 사이에 얘랑 손이랑 얘랑
자, F를 눌러서 면을 넣어줄 거예요. 자, 왜냐면 여기 손목 부분, 꺾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이 있어.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어서 라인이 몇개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 이렇게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두개 사이에 면을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오브젝트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분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줄 거예요. 이렇게 두개 선택을 해주시고,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조인이라는 기능으로 이렇게 하나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나서 엣지, 마주보는 요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마주보는 엣지, 일단 가운데서부터 갈게요. 여기. 여기 마주보는 엣지 선택해서 F. 자, 여기도 F. 이렇게 면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매듭을 여기에 매듭 지어주세요. 이렇게 약간 뭔가 트위스트로 잡혀도 상관없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아직 정리 안 했습니다. 자, 여기 발도 서로 마주 보는 면 지워 주셔야 돼요. 얘 지금 다리 여기 마주 보는 부분 있죠? 여기 면 지워 주시고 페이스 요 발도 여기 윗면 지워 주시고 그리고 조인해 줍니다. 조인, 컨트롤 J. 그리고 이번에는 머지로 갈게요. 머지. 머지. 머지로 가고 여기다 라인 다 넣어주면 되니까 지금 이 위치가 발목이 조금 긴것 같아요. 그죠? 발목이 조금 긴것 같아서 아니면은 여기 면. 요 면을 지운 다음에 이 부분 면을 지워주시고 자 똑같이 F 눌러서 연결해 주세요. 머지요? 머지 말고 그냥 면을 지웠어요. 여기 발목에 있는 면. 예, J 눌러주시고. 컨트롤 J 눌러서 조인한 다음에 여기 발목에 있는 면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얘네들 연결해줍니다. 개수를 맞춰서 했는데 지금 모자르네요.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이 모자르면, 자, 임시방편. 발바닥으로 라인을 여기 가운데까지 놔주시고. 어차피 안 보이니까. 여기 이제 스무스가 들어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듬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발목 부분도 이렇게 놨으니까 일단 먼저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연결 다 되셨으면 선정리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발 내려오게 잡아주시고요. 발목이 굉장히 얇아요. 현재. 얘를 조금 옆으로 늘려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하다가 막히고 그러면요. 일단은 저질러 놓고 수습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 X. 발목 부분 좀 다듬어 주시고 알이 엄청 생겼네요. 봐주시고 이제 손목 부분도 선 부드럽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해주시면 자 손목도 지금 정리가 됐고요. 발 부분도 이제 연결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밀어 넣어서 지금 밀어 아 일단 요거는 좀 같이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까지 선 정리까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조인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게 이제 이렇게 미러가 풀려버리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자, 먼저 Shift S를 누르시면요. 3D 커서 부분입니다.
3D 커서를 자 월드 오리진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커서 투 월드 오리진. 그럼 0점 위치로 3D 커서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3D 커서가 0점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셋 오리진에 오리진 투 3D 커서. 자, 요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요 몸의 중심점이 지금 제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발목에 있어요. 발목에. 그래서 얘를 자, set origin, origin to 3D 커서로 해주시면 여기 3D 커서 위치로 오리진이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기 N을 눌러서 보시게 되면요. 자, 로테이션이 이렇게 다 틀어져 있어요. 로테이션이. 스케일도, 뭐 스케일은 그렇게 지금 상관은 없고요. 우리가 뭐 베벨 넣어줄 거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Ctrl A를 눌러주시고요. 로테이션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테이션 값이 제로로 바뀌어요. 이렇게 제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미러를 적용시켜 주시면은 반대편에 몸이 딱 맞게 들어오게 되죠. 로테이션 값.